아가기는 오늘도 잘 있어요? 옆에 있는 이눈 튀어나온 물고기는 뭘까요? 올챙이 같이 생겼죠? 근데 수염도 나 있고 지느러미도 여러 개 있는 게 올챙이는 아닙니다. 바로 제가 좋아하는 맥이에요. 맥이 매운탕 먹고 싶다. 먹이용 물고기 파는 데서 매기를 팔길래 좀 사왔거든요. 매기는 고단백 저칼로리라 성인병도 예방되고 당뇨병 치료에도 좋대요. 그리고 복막염에도 좋다고 하고 갈증이 심하게 나는 사람들한테도 좋다고 합니다. 여러모로 우리 아가기한테 딱이죠? 수조에 오늘 사온 매기를 좀 풀어놨고 유튜브 하느라 살이 찐 김줄스는 운동을 좀 갔다 올게요. 아, 쏘가리는 엄청 잘 있습니다. 쏘가리 너키를 잘한 것 같아요. 멋있어요. 매기도 생각보다 예뻐요. 옛날에 그 개구리 왕눈인가? 거기 나왔던 그거 같아요. 신기하게 생겼어요. 과연 아가기 입양 8달 차, 이 녀석은 얼마나 컸을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이 녀석 히싱을 하네, 이제. 좀 컸다, 이거지. 지금 들리시죠? 공기를 크게 들이마셔서 상대를 위협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난리 났죠? 지금 손 놓으라고 난립니다, 진짜. 본의 아니게 아가기 울음소리 특집이 됐어요. 야생에서는 새끼 악어의 이런 울음소리를 듣고 어미가 저 멀리서도 달려온다고 합니다. 살벌하죠? 일단 오래간만에 몸무게를 재볼게요. 몸무게는 240g 나옵니다. 석달 전에 70g이었어요. 석달 만에 170g이 쪘네요. 다 여러분들의 구독 덕입니다. 그럼 이제 몸 길이를 재볼게요. 머리부터 40cm. 와, 10cm가 컸어요. 어마어마합니다. 아가기가 70g이었는데 지금 몸무게는 240g이 됐고 몸 길이는 30cm였는데 지금 40cm가 됐습니다. 꼬리가 살짝 잘린 걸 생각하면 더 컸겠죠? 아우, 누굴 이렇게 불러대. 엄마, 엄마, 오늘은 아가기 울음소리 특집입니다. 엄마, 엄마. 아가기가 계속 울어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. 점차 악어의 포스가 나고 있죠. 다른 파충류들은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악어는 그게 좀 힘들어요. 딴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물어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. 이제 그러면 우리 아가기는 다시 집으로 돌려 넣을게요. 뭐야? 맥이 다 어디 갔어? 뭐야? 가물치 어디 갔어? 얘가 다 먹었대요. 여러분의 구독 덕에 아가기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
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. 뿅!